네 옆자리는 내 자리라고. 내가 돌아올 때까지 비워두겠다고. 영원히 내 자리라고. 네가 그랬잖아. 내 자리인데.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왜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거야? 왜? 왜? 우리가 누구라도 잘하고 있는 그 슈퍼스타 승용 씨하고도 그렇게 친분이 있었다고. 중국에서 그때 몇 번 뵀었어갖고 친분을 어떻게 쌓게 됐는데 저는 성룡 그 선생님 라인이 아니라 유라인이죠. 유라인? 유라인. 유진 네, 유라인. 유라면 유덕화? 그렇죠. 네. 아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덕화 선생이 뭐가 돼요? 제가 사실 2005년도에 그분이랑 묵공이라는 영화를 같이 찍었었어요. 징어 친소 썰은!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제가 30도 이상의 그런 더운 곳에서 의상 자체가 막 8겹, 9겹 이렇게 입었어야 되는 네. 그런 우와. 역할이었기 때문에 왕자 역할을 맡았었거든요. 아니, 그래서 제가 혈압이 갑자기 너무 확 내려가서 2층 난간에서 떨어질 뻔했었어요. 그때는 등신 잃고? 근데 제가 떨어졌으면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없었어요. 왜냐면 밑에 보조 출연자분들께서 창을 들고 있었는데 한 이 정말 그 날카로운 창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떨어졌으면 아마 예. 예. 네. 근데 그거를 이제 유덕호 선생님이 딱 저를 잡아주셔서 살았었어요. 우와. 딱 잡아주시면서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. 딱 멋있게 진짜 홍콩 영화처럼 메이슈마 딱 이러시는 거예요. 메이슈마 괜찮냐고. 메이슈마? 네 메이슈마. 메이슈마 근데 혈압이다 야. 굉장히 아버지처럼 모시겠다 싶어갖고 아 빠바로 모시겠다. 중국어로 빠바가 아버지거든요. 그래서 유덕화 선생님이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더니 너가 서면 딱 멋있게 짜워 껴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. 짜워 형이라 부르라고. 형이라고. 그러신 건데 멘트 한 토시 한 토시가 너무나 그 영화 속에서 보는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예. 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. 아 너 홍콩에 프로모션이나 이렇게 뭐 공연 때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. 그 제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집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홍콩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오. 딱 내려봤을 때 가장 빛나고 큰 집이 자기 집이라고. 절친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유덕화씨! 저분이 영상비지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빨리 해보세요. 러실 시즌 꼬도 헌콰이 민실 용인 워더 위샹 근 뭐라고 지금 영상선생님? 네, 사정씨. 뭐라고 하신 거예요? 당신은 유독합니다. 아니, 아, 뭘 했다고 이걸 잘못했어. 아니 나도 시훈이가 근데 하이파이브를 해갖고 나도 뭐 나도 모르게 손은 나갔는데 그렇게 칠만한 것도 아닌데 자꾸 날 치워주길래 누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? 저 좀 묶어주세요. 대한민국 현대 강수장은 최신수! 포코에 들어가서 예. 중대 고백을 발표하겠다. 예, 맞습니다. 그 중대 고백이란 러브 스토리에 관련된 얘기일 것입니다. 예. 오늘의 주인공 신동! 기사가 난 뒤로 정말 이것저것에서 많이들 물어보시고 어떻게 만난 거냐, 어떤 여자냐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. 최초 공개. 정말로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 학교 후배예요. 대학교 후배고요. 그 친구는 이제 06학번, 제가 04학번. 근데 졸업날까지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. 그러다가 그러다가 졸업이 끝난 후에 며칠 지나고 이제 졸업 앨범이 택배가 온 거예요.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조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. 잘 받았니?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명 고르면 되는 거예요? 제가 농담 삼아 그냥 소개시켜 주세요. 조교님에게 그랬더니 그래 내가 어떻게 힘 닿는 데까지 해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냥 탁 펼쳤어요.